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무대 진성 씨 모십니다. 보릿고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행사예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행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아가씨 하나가 무슨 춤을 저렇게 인사불성으로 춰버려. 몸이 거의 그냥 정신이 오늘 생일인가 아가씨. 나는 저렇게 젊은 아가씨가 거의 인사불성으로 춤추는 거 처음 봤어. 아주 크게 될 인물이고. 미스트롯에 한번 나와. 네, 노래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비도 이제 그치고 날씨도 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까지 작은 사고도 없이 여러분 행복. 누님 왔어? 그래. 예. 누님 어디 막걸리 좀 드셨어? 어쩌었어? 예. 막걸리 안 드셨다. 이어지는 노래는 돈은 돈인데 참 값어치 없는 동전 인생. 동전 인생 갑니다!
노래 들으실만 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참 돈은 돈인데 동전인생, 동전인생 같은 삶이 안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감히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래 한대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세월 방황 속에 들으실만 해요? 아 근데 애니의 선생님 내가 내일 저 녹음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가지가 좀 아프네. 그래서 하이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그냥.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에 환절기가 감기가 오면 굉장히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일 무서운 병이 바로 감기입니다.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중간에서 헷갈려가지고 예, 연세가 지기다 어르신 분들 절대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앵콜이에요? 네. 예,
나도 참 정신이 없는 놈이네. 내가 박수 한다는 게 앵콜 해버린 에라이 미친놈. 예, 난 참 죽어라 죽어. 정신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신곡을 한 곡 보내드릴게요. 제목이 그 이름 어머니. 전국 노래자랑에서 들으셨죠? 예, 내가 거기서 딱 한번 들려드렸는데 그 노래 때문에 시청률이 그 1.8%가 더 올라갔다네. 내가 노래할 때. 그거 대단한 노래예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어머니들은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름 우리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9시 원래 저 10분 전에 끝내라 그랬거든. 왜냐면 시에서 민원이 하도 들어가지고 예, 9시 10분 전까지 좀 끝내다 그러는데 지금 5분 전에 예. 근데 오늘만 뭐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죠? 어쨌든 내가 또 앵콜은 또 앵콜이니까 뭐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진성이를 오늘날 2층으로 이사오게 만든 바로 그 노래. 예, 반지하 25년 세월 청산하고
1층 거쳐서 2층으로 이사하게 만든 바로 그 노래. 여러분의 히트곡 안동역에서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 자, 여름에 고추 농사도 잘 되시고 여러분 인생이 항상 봄날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내 입술을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기적선이 끊어진 밤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돈은 받아야 되는데 이따가 나갈 게 있어.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란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자 이제 불꽃이가 이쪽에서 진행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가장 잘생기시고 가장 똑똑하신 우리 장동혁 국회의원님 지금 막 도착하셨네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지금 국정은 그냥 다 마치고 오늘 첫날이라고 일부러 기차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셨죠? 우리 첫날입니다. 시민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외 공연 마치고 방금 도착한 도련이 나온 가수 장동혁입니다. 제가 진성 가수님 뒤에 나오니까 오늘은 조용필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어버도 축제 개막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셨을 테고 오늘 많은 기운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운을 모아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앵콜은 제가 준비한 폭죽으로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자, 지금 옆쪽에서 폭죽이 터져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해방만은 화려한 불꽃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령 시민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만들어낸 보령 시민 문화 공연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 공식적인 개막식으로 멋진 콘서트가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든 일정을 다들 하도록 하겠고요. 낚시 조금씩 생각해 주실까요? 천천히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령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전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닥에 잔디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앞에 어둡습니다.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잊으신 물건 없는지 한 번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 내일 대천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콘서트,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개막식, 공식적인 개막식으로 진행되니까요. 내일 대천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